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가게를 오픈할 때 출입문 그리고 현관문 매우 중요합니다. 그쪽으로 모든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출입문을 잡을 때, 현관문을 잡을 때 풍우사상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식으로 그 방향을 취해야 할까? 또 어떻게 가장 손쉽게 그 방향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가는 사람들, 취하는 사람들, 먼저 집은 대문 방향입니다. 현관 방향이고요. 그리고 가게도 또한 당연히 출입문 방향입니다. 출입문 방향이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나와 있는가?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느냐? 계약자로 봅니다. 계약자.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아버지 앞으로, 예를 들면 계약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면 남편, 사주를 보는 것이고, 태생을 보는 것이고, 아내 앞으로 되어 있다면 엄마, 아내 옆으로 되어 있다면 아내의 그 태생을 가지고 그것을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문서를 잡았을 때 누구 앞으로 하는 게 좋은 건가? 그리고 출입문, 가게 오픈 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건가? 또 어느 방향이 가장 안 좋은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냥 안 좋은 방향 하나만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 이건 두고두고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응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입구 방향이나 아니면 현관 방향, 가게 대문 방향을 찾을 때는 먼저 명리에서는 삼합대를 찾으라 해 줍니다. 삼합을 먼저 봐라. 해묘미, 돼지해, 돼지, 토끼, 양입니다. 해묘미, 삼합입니다. 그 다음에 신자진, 사유축, 인호술. 누구든지 이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가게를 오픈하려고 한다. 그리고 아니면은 집을 이제 내가 이제는 살려고 한다. 매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현관문이 되는가, 대문이 되는가를 보자. 특히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꼭 눈여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출입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기운은 대문에서 들어옵니다. 대문에서 치고 문으로 들어오고 오는데 나쁜 기운도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온 것이고 좋은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함께 들어오는데 나쁜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우환과 무환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환. 우환이라는 것은 이것은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질병. 그래서 얘가 잘못하면은 집 들어가고 가게 얻고 우환을 맞이하거나 패한다. 그러니까 뭐냐? 사업상 실패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해묘미가 있습니다. 돼지, 토끼, 띠, 양띠가 있다. 이띠 중에서 한 명이 가게를 오픈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출입구가 있는 것이 가장 안 좋은가? 출입구가 어느 방향으로 있는가? 얘가 공통이죠. 이게 얘가 묘 방향이 뚝 나옵니다. 이 방향으로 출입문이 있으면 좋지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이 방향으로 출입문, 현관, 대문이. 묘는 뭐냐? 얘는 목을 이야기해줍니다. 목. 얘는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동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묘미생은 돼지, 토끼, 띠, 양띠는 가게를 오픈 시 동쪽 방향에 출입문이 있으면 안 된다. 좀 좋지가 않다. 뭐냐? 우환이 생긴다. 집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질병이 생긴다. 아픈 환자가 나온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신자진 원숭이 쥐 용띠는 얘가 가운데죠. 공통. 쥐죠. 쥐. 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얘는 어디를, 뭐냐,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됩니다. 수. 그러니까 얘는 북쪽이다. 이게 보겠지. 북쪽. 북쪽 방향으로 출입문 있으면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냉한 기운이 다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이 목기운인데 목의 기운이 넘치고 넘치는데 또 다시 목을 치고 들어오니까 좋지가 않다. 이게 다 목국이거든, 목국.
얘는 뭐냐? 수국이죠, 수국. 거기다가 북쪽 방향까지 모든 기운을 여름에 특별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좀 빠져나가고 괜찮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10중 8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올리면은 그 중에 한 명은 우리 집은 괜찮은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10중 8구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둬봐라. 사유축, 뱀띠, 닭띠, 소띠. 얘들 대표주자죠, 유죠. 유가 도르겠죠, 유. 유는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된다. 얘는 서쪽이다, 이게 뭐예요, 서쪽. 서쪽 방향으로 출입구와 현관이 있으면 동티가 난다, 이 말입니다. 안 좋은 우환이 생긴다, 이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인오술, 호랑이 말 개는 얘는 대표 주제가 오에 해당입니다, 오. 마로짜지. 얘는 화기를 이야기해준다, 화. 남쪽이다, 이렇게 보겠죠. 여기서 보면 우리는 보통 남양을 다 선호합니다. 모든 남양을 다 좋아해, 공식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얘네들 인 오술은 얘들이 뭉치면 다 화국을 이야기합니다. 화국. 얘는 금의 기운이에요. 금 기운 자체가.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화국이 넘치는 사람은 오히려 남양이 더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방향만큼은 피하자. 이것만큼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참고해봐라.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누가 아프냐? 가장이 아픕니다. 남편이 아픕니다. 질병을 얻는다. 장성살 방에서 우한과 지화이 들으면 이 방향에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누가? 대주가 좋지 않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사업 실패하면 반드시 건강을 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장성살 방향 무조건 막아라, 이걸 이야기해 줘요. 장성살 방향은 그냥 철저히 봉쇄하라.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참고로 그냥 학생도 공부방이 장성살 방향으로 출입문, 학교 학생들 방이 장성살 방향으로 문이 이렇게 나 있으면 그 학생은 잘 공부를 안 합니다. 집에서 펼쳐놓고 볼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하나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상가에서만큼은 요즘은 아파트는 그래도 꼬불꼬불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그대로 지금 상가들은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중 8구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한번 그 가게를 봐봐라. 그 가게 출입문이 중앙에서 놓고 봐서 어떻게 되는가를 봐봐라. 근데 이 방향으로 출입문이 나 문 자체들이 많이 나 있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 누가 아프냐? 계약자잖아요. 주인. 가게 주인이 머리가 늘 아프다. 그러니까 가게만 나가면 그래도 시원한데 가게만 두면 골치가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게를 내놓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어디서 많이 검증했냐면 종로 3가 4가 5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종로 3가 4가를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유동 인구가 30만 40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권리금을 주면서 들어갔는데 불과 어떤 사람은 몇 개월, 1년 수도 없이 바뀝니다. 그 많은 걸 주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면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바뀌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게에 들어가서 생각지 않은 좋지 않은 일이 겪거나 아니면 그 가게 안에 들어가면서 길을 뺏기니까 그러니까 가게를 도저히 못하겠다고 다시 또 내놓습니다. 검증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참고해볼 필요는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보편적으로 한번 이것을 검증해보면 많이 맞습니다. 검증을 해보면. 그 중에 한두 명 틀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 틀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건 좀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이게 화기가 많이 있는데 사주에서 이렇게 화기가 많은데 그 상대가 수기운 자체와 금의 기운 자체가 많을 때는 또 이것은 좀 예외로 됩니다. 그 중에 한두 명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장성살 방향은 오히려 봉쇄를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다. 그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서 편안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얘들을 뭐냐? 대처를 해야겠죠. 이런 것. 그래서 약간 수정, 교정을 통해가지고 변화를 주고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뭐냐? 지금도 예를 들면 시골집에 가면 있잖아, 이렇게 집. 자, 현관이 있습니다. 현관이. 현관이 있고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 이것은 잘 참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대문이 있는데 대문과 현관이 일직선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직선. 대문에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골에 가보면 많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놓냐면 현관하고 대문하고 일직선하고 바로 곧바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좋은 생각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게 사람 잡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이 집은 반드시 가서 풀어보면 환자가 있습니다. 중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여기 단독주택, 맨션 이런 단독주택 지하로 내리감과 동시에 바로 예를 들면 현관이 있는 집들이죠. 지하로 내리감과 동시에 바로 그냥 쪽방에 현관이 있는 집. 그 집이 가장 안 좋은 집입니다. 그 집은 그냥 두 말 할 필요 없이 환자가 있습니다. 시골에서도 이렇게 바로 있는 사람들,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시골에 자신의 집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이 집에서는 아픈 환자가 있습니다. 이게 풍수라는 것은 여기다 이 기 자체가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대로 직방으로 때리기 때문에 참고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또 방향, 그 여기에 대한 처방은 약간만 틀어주면 됩니다. 약간만 틀어주면은 10% 15% 각도만 틀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걸 잘 참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실생활에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